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5월 2일 아침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유독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사막에 소위 슈퍼 블루밍, 그래서 우리 MIT 어른들이 꽃구경도 갔던 소식을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꽃이 화사하게 핀 이 계절은 이전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비 오는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꽃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빈손으로 들고 가지 아니하고 어제는 짐승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의 제물에 대해서 언급되었는데 오늘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소제 역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소제는 남은 것을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드리라 하면서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 제사장들도 우리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의 제물을 나누어 먹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화목 그리고 펠로십이 강조된 제사가 이 소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5절에 보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룩은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리게 하는 재료가 누룩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변질의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 누룩을 삼가라 라고 경고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부풀려지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누룩을 섞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나의 어젠다를 예배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나님이 불쾌하거나 하나님이 역겨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가? 우리의 재물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을 담는가 보았더니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하면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이삭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나온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10의 1조도 바로 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10의 1조는 무슨 율법적으로 딱 10분의 1, 이거 안 하면 벌받고 하면 복받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율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자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첫 열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첫 이삭을 드린다는 말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첫 열매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땡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 우리 거다.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첫 그 열매를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후의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릴 때 소금을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 어쩌면 그 누룩은 변질의 상징이라면 소금은 변하지 않도록 방부제, 부패를 막는 상징이 소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부패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소금을 치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즉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처음 익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되 변질의 상징인 누룩이나 탐욕의 상징인 꿀을 사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변하지 않고 부패를 방지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항상 처음과 끝이 같은 의미로서의 소금을 치는
깨끗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나 보이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할 때도 있고 아까울 때도 있고 아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갈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많은 생각으로 복잡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럴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 누룩이 아니고 꿀이 아니라 소금을 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 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는지요. 그리고 다가오는 예배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